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용섭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. 이 후보는 과반수 득표를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행을 확정지었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결과 이용섭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용섭 후보는 52.94%를 얻어 32.2%를 득표한 강기정 후보와 14.85%에 그친 양양자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. 이 후보는 탈당 전력에 따른 10% 감점으로 과반수 득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50% 이상 지지를 얻고 본선구로 직행했습니다.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살려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,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. 반 이용섭 연대와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 논란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졌지만 이 후보는 탄탄한 행정 경험과 준비된 정책들을 내세우며 네거티브 선거전을 전면 돌파한 것이 압도적 지지를 얻게 된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.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본선까지 남은 50여 일 동안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. 한편 6.13 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쟁은 여당 주자인 이용섭 후보와 정의당 나경채, 민중당 윤민호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